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한 입. 이번에 한번 소라 개발 한번 사봤습니다. 소라게 있잖아요. 그걸 인터넷으로 좀 검색하다가 한번 봤어요. 어떻게 생겼는지. 그래서 또 궁금해가지고 한번 시켜봤습니다. 지금 크기하고 뭐 사이즈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한번 손질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자, 일단 소라게는 자, 이제 그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아직도 그분이 같이 뜹니다.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이분이 소라게보다 더 유명은 한것 같아요. 네. 자, 이제 한번 다시 볼게요. 자, 일단 개 발만. 그러니까 몸통은 안 팔더라고요. 몸통은 저도 안 먹어봤고, 개 발은 저렇게 손가락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가 꽤 큽니다. 저거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났으면은 좀 아플 것 같아요. 네,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이거 일단 판매 사이트에서 보니까 소라게 자체는 양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연산으로 해서 급속 냉동시킨 거 1kg 주고 샀습니다. 1kg에 그렇게 비싸진 않았고요. 일단 대짜 제일 큰 걸로 시켜주세요. 이게 랜덤이나 뭐 그런 걸로 하면 용도가 다른데, 대짜는 그래도 일단 먹을 게좀 있고, 좀 소짜하고 같이 섞인 거는 아마 뭐 국물용이나 뭐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물로 한번 담가 주시고, 그 다음 칫솔 같은 걸로 좀 구석구석 저렇게 한 번씩 닦아 주시면 돼요. 뭐 그렇게 많이 지저분하진 않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저는 1kg 정도 사왔고, 사서 택배로 잘 받았고, 거기서 이제 일단 조금만, 나머지 냉동시키고 조금만 먹어보려고 쪄주고 있습니다. 크기하고 가성비하고 1kg에 한 30개? 20에서 30개? 25? 뭐, 정확히 안 세봤는데, 한그 정도 되고, 가격은 24,000원인가? 택배비 포함해서 25,000원인가? 그렇게 주고 샀습니다. 대짜여갖고, 대짜만 선택해갖고, 조금 더 비쌉니다. 뭐, 가격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고, 맛은, 일단 뭐,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. 확실히. 확실히 가성비는 좋고, 뭐, 킹크랩이나 그런 이제, 큰 개발 달린 것들 되게 비싸잖아요. 그거 대비해서 가격은 좋습니다. 자, 일단 그 판매 사이트에 보니까 한 10분 정도 찌고 5분을 이제 뜸을 들여야 하고 했어요. 근데 그건 이제 사이즈마다 다르고 그개 양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. 그건 조절해 주시고, 이거는 일단 지금 제가 내돈내산 리뷰. 리뷰보다 내돈내산 먹는 거? 그러니까 소라 개발 어떻게 쪄서 먹는지 그 과정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. 자, 뭐, 사이즈하고, 저렇게 해서 괜찮습니다. 한번 이렇게 쪄봤는데, 어떠신가요? 저좀 통통해요. 통통하고, 저 껍질이 상당히 오돌도돌해서, 제가 이제, 저걸 손질을 어떻게 먹어야 저거 잘 먹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일단은 해보겠습니다. 저도 처음 먹어봐가지고, 이게 뭔가 해서. 일단 저렇게 가운데는 톡 끊어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위 같고, 저는 저런 식으로 이제 배에서 이렇게 갈라갖고, 뭐 이제 킹크랩이나 뭐 대게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그냥 배를 갈라줬습니다. 근데 저도 굳이 이제 그런 거좀 비싼 거는 잘안 먹게 되거든요. 그 가격 대비해서, 저의 고기 먹는 게 낫지 왜 그런 걸사 먹을까? 뭐 그런 생각도 있고. 근데 이거는 좀 가격도 싸기도 하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. 맛은, 일단 뭐 기본적으로 와 되게 맛있다 정도 수준은 아니고, 잡아서 급냉을 시키고 일단 냉동된 게좀 퍼져갖고 약간 뭐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, 또 가격 생각하면 괜찮고. 그러니까 왜 댁에서 뭐 드실 때뭐 저렇게 개 껍데기 종류 뭐 까서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, 발라서. 그런 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을 때는 추천드릴 만합니다. 뭐 가격이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나머지 갖고 뭐 된장국을 끓이든 해물탕을 하든 라면을 하든 뭐 그렇게 응용해서 먹으면은 또 개맛도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 저렇게 막 발라먹고 있어요. 발라먹고 있는데, 저걸 만약에 자녀 키우시거나 누굴 발라줘야 된다 싶으면은 좀 되게 힘들 것 같아요. 그 수고 대비해서 나오는 살 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그냥 내가 내거 까서 먹는다. 뭐, 그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. 그냥 내가 내 것만 먹으면은, 근데 뭐, 아이들 먹이려고 이렇게 하면은 수고가 좀 많이 들어가요. 수고가 좀 들어갈 것 같고, 저렇게 까먹다 보면은,
아, 또 건강에도 좋아진다. 속에 오돌조돌 하잖아요. 그 왼손에 힘을 줘야 돼요. 주면서 자연스럽게 지압 효과도 남아서 이게 먹고 나서 보니까 좀 빨갛더라고요, 손이. 네, 그렇게 하면 되고. 자, 그래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라면을 한번 해봤어요. 라면에 게발 3개를 넣고, 라면 한 봉지 넣고, 딱 게발만 넣거든요. 딴거 아직 하나도 안 넣고. 저라면 총평을 하자면은, 일단 뭐 완전 시원한 국물에 뭐좀 게맛 진한 거, 그 정도 느낌은 아닙니다. 그 정도 느낌은 아니고, 그래도 없는 거보다 나아요. 없는 거보다 낫고. 근데 저는 먹었던 게 쪄먹는 거보다, 라면에 한 5분 정도? 라면 한 4, 5분 하잖아요. 그 정도에서 먹었던 살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게를 많이, 아니, 소라게발을 많이 넣고 찜어는, 아무튼 시간별로 그맛 차이가 있는데, 저는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. 한 4, 5분 딱 해서 라면하고 같이 먹었을 때그 살, 그게 맛있었고요. 자, 오늘 한 입, 오늘 이제 소라게발, 씻는 법, 먹는 법.